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니 냉장고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화장품 냉장고로 많이 팔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도 보관을 하지만 약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히 음료수도 넣어두었다가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 구입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고장이 난 제품인데요. 일단은 열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우선 파워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워를 연결하니까 패널 쪽에는 불이 들어오네요. 정상적으로 버튼도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보니까 뒤쪽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일단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제품인지 한번 열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니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핵심 부품이 여기에 있는 펠트어 소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펠트어 소자는 특정한 두 금속을 서로 접합을 시켜서 만들어진 소자입니다. 그 접합된 두 특정한 물체에 전류를 흘리게 되면은 한쪽은 뜨거워지고 한쪽은 차가워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보통 미니 냉장고는 아니면 온장고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쪽을 안쪽으로 불어넣고 뜨거운 쪽을 바깥쪽으로 불어내면서 냉장고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이용하시면 온장고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전원을 넣었을 때 팬이 안 돌았는데요. 지금 이 선이 팬을 구동하는 선이고요. 나머지 선들이 아마도 컨트롤러 패널과 펠티어 소자의 전원을 공급하는 선으로 보입니다.
쪽 선이 온도 센서 선이고요. 아마도 이쪽이 작은 펜 쪽 선이고, 아마 이 선이 아마 펠티어 소자로 전원을 공급하는 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원을 넣었는데요. 전원을 넣고 일단은 펠티어 소자 쪽으로 전원이 공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펠티어 소자 쪽을 전원이 공급되고 있지 않죠? 자, 그럼 펜 쪽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펜 쪽으로도 지금 전원이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워를 일단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220이 입력이 들어가서 이쪽 단자와 이쪽 단자를 통해서 지금 트랜스 쪽으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팬이 쪽 전원과 지금 펠티어 소자 쪽으로 들어가는 전원이 이 트랜스를 통해서 나온 전원을 여기서 정류를 해서 공급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트랜스는 이쪽 컨트롤러 부분과는 별도로, 이 컨트롤러 부분은 여기서 다시 자체적으로 전압을 다운시켜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랜스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220을 바로 DC로 변환을 해서 이 브릿지를 통해서 이 컨트롤러 쪽으로 전원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컨트롤러 이쪽으로는 지금 별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였죠. 조금 전에 보셨듯이 컨트롤러 쪽에는 전원이 잘 들어오고 버튼도 잘 먹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쪽에 보시면 트라이액이 하나 있는데요. 이 트라이액이 하는 역할은 이쪽 컨트롤 패널에서 신호를 보내주고, 그 트라이액이 이쪽 트랜스 쪽으로 그 신호에 따라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 한번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라이액을 거쳐서 트랜스의 전원을 공급해주면 트랜스에서 바로 나오는 전압이기 때문에 교류이기 때문에 일단 교류 모드에 놓고 측정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전압이 찍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류자를 통해서 기본 전압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텐데요. 시 모드로 놔야겠죠. 전압이 안 나오네요. 자, 그럼 이 정류 브릿지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류 브릿지를 살펴보시면 AC가 들어가고 이 AC가 다시 정류 브릿지를 통해서 DC로 변환해서 이쪽으로 팬과 펠티어 소자 쪽으로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선이 지금 납땜이 끊어져 있네요. 납땜을 하기 전에 정류 브릿지가 정상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류 브릿지가 불량이네요. 정류 브릿지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브릿지 다이오드만 분리를 했는데요. 이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교류가 입력되고요. 이쪽은 플러스가 출력이 됩니다. 대각선은 교류가 입력되고 이쪽은 플러스가 표시되어 있으니 대각선으로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통 AC 쪽 그 교류 입력에는 지금 보시면 서로 전류가 통하면 안 되는데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전류가 통하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다이오드가 몰려 있으니 이쪽으로 찍어 보시면 통하면 안 되는데 지금 통하고 있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양쪽이 쇼트가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쪽은 정상적인
제한값이 나오고요. 이쪽은 통하면 안 됩니다. 역시 전류가 통하죠. 이렇게 돼도 불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 제한값이 나오는데 제한값이 조금 낮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어떻게 보면 한쪽이 쇼트가 났으니 한쪽 저항값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다이오드 두 개가 직렬로 몰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항값이 두 배가 나와야 하는데요. 지금 하나의 저항값만 나오죠. 그래서 한쪽은 서로 쇼트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새 제품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새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요. 자, 이쪽이 AC 파트, 이쪽이 플러스 출력입니다. AC가 서로 쇼트가 났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죠. 자, 여기서 플러스와 AC 쪽도 한번 찍어 보시면 저항값이 나오고요. 이쪽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상이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값이 나오고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찍었을 때 다이오드 두 개가 직렬로 몰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항값이 두 배가 나올 겁니다. 두 배 정도 나오죠. 그 다음 반대로 찍었을 때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정상입니다. 새 부품을 장착을 하실 때에는 애초 기존에 불량 브릿지 다이오드를 마킹의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장착이 되었었는데요. 새 부품의 경우 이렇게 마킹을 동일하게 해서 장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품과 이 부품의 마킹의 위치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킹을 보고 장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핀을 보시고 장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또 이렇게 만약에 마킹을 보고 장착을 하셨다면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핀의 모양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쇼트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이 마킹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렇게 맞춰 보시면 핀의 모양이 동일하게 됩니다. 이렇게 핀 모양이 동일할 때 밑에를 보시면 이쪽은 마킹이 있지만 이쪽은 마킹이 없습니다. 마킹이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해 주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넣어서 정상적으로 팬이 돌아가는지 그리고 펠티어 소자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필터 소자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한번 온도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